팝업박스 시청자 여러분, 저 콩순이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뷰티 꿀팁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우선 제 피부는 민감한 편이에요. 일명 돈 많이 드는 피부라고 하죠. 이런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의 관리 팁은 클렌징 할 때는 이중세안보다는 수분크림으로 부드럽게 최대한 자극 없이 지우는 게 좋고요. 과도한 영양이 들어있는 화장품보다는 순한 성분, 천연 성분,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그럼 본격적으로 제 화장대를 파헤쳐 볼게요. 우선 오늘 제 화장대가 초록빛이 도는 게 보이시나요? 초록색은 심리적으로 거의 자극을 주지 않는 색이 바로 초록색인데요. 오늘 소개할 드릴 제품이 바로 초록색 아이템입니다. 우선 첫 단계 토너. 민감한 피부는 각질 제거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데요. 우선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화장솜에 토너를 덜어서 사용을 해줍니다. 아하! 바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극 없이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주고 첫 단계에 이렇게 상쾌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제형을 보면은 이렇게 끈적임 없는 워터 타입이에요. 산뜻하게 정말 향도 뭔가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한 느낌이 드는 향이고요. 정말 각질이 심할 때는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묻힌 다음에 이렇게 화장솜을 붙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 관리를 해주면 진정도 빠르고 각질 스페셜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기초 첫 단계 초록빛 토너로 관리를 해줍니다. 그 다음으로 앰플을 사용을 할 건데요. 이 제품은 자극 진정 완화 임상 완료에 진피 친밀도 개선 임상 완료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제품이라는 거 일단 피부에 발라볼게요. 여기에 병풀 추출물이 90%나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름이 센텔라 90인가 봐요. 거기에 세라마이드 함유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줘요. 우리 피부 장벽 관리도 중요하죠? 진짜 촉촉한 앰플이에요. 이렇게 발림성이 정말 부드러워요. 이렇게 물 같은 앰플 이마도 발라줍니다. 촉촉해. 이게 향이 진짜 상쾌해서 좋아요. 다음으로 녹차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으로 피부 진정을 해줄 거예요. 저는 마스크팩은 매일 하진 않고 2-3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데요. 여기에 보면은 병풀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영양의 탄력 그리고 건강한 피부로 개선이 되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는 거. 오! 이렇게 앰플이 뚝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있어요. 와, 엄청 촉촉하다. 앰플. 이거를 먼저 얼굴에 좀 발라주고. 오, 계속 떨어져. 이게 또 시트가 3중 레이어 시트로 밀착도 잘 돼요. 촥. 보이시나요? 촥. 밀착도 이렇게 잘 된다는 거. 촥. 마지막으로 유수분 균형을 맞춰줘야겠죠? 저는 산뜻하고 부드러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요. 이 크림은 센텔라 크림이 70%나 함유되었어요. 그래서 이게 리치하지 않고 이렇게 바를 때 정말 산뜻하게 발려요. 이게 진짜 향이 뭔가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. 산뜻하고 부드럽게 발려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. 산뜻해. 이렇게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한 순해지는 레시피 어떠셨어요? 음식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재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호랑이가 상처 났을 때 뒹굴었다는 그 병풀 함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센텔라 성분으로 여러분들도 꿀피부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뷰티 크리에이터 콩준이었습니다. 안녕!